누구나 두려워한 한 가지가 사실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죽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죽을 때 결국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불가해한 질문입니다. 과학은 그 답을 모릅니다. 몸은 죽지만 몸을 초월한 영혼은 죽음도 건드릴 수 없죠. 자신이 몸과 마음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소멸하지도 않을 알아차림임을 발견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죽음입니다. 깨어나면 신체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결국 드러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해도 입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은 여러분이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해요. 삶의 비결은 죽기 전에 죽는 것. 그리하여 죽음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마음의 착각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그만두고 여러분이 곧 무한한 알아차림임을 깨닫는다는 뜻이죠. 그제야 여러분은 죽기 전에 죽으며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없다는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이번 생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는 형체가 없고 불변하며 결코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은 똑같은 가상현실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우리는 형체 없는 의식이며 이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다른 모든 정체성은 잠정적임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남편, 아빠, 아들, 그 모든 정체성은 탄생과 죽음이 있는 일시적인 정체성이며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거죠. 우리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정체성은 구조에 따라 어떤 실체로도 진화할 수 없는 무한하고 형체 없는 초월적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의식임을 잊고 스스로를 객체와 동일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나는 몸이고 그러므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의식은 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몸이 의식 안에 나타나고 마음이 의식 안에 나타나고 세상이 의식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은 마음에 있고 마음은 몸에 있으며 몸은 이 세상에 있다는 그 반대의 개념을 우리의 경험에 덧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곧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몸의 탄생과 죽음을 우리 자신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몸이 아니며 우리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진짜 대답은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물질적 세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믿어야 하고 탄생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육체로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형체 없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형체 없는 존재가 몸과 마음으로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태어났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임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없었으며 우리의 존재가 멈춘 미래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음을 상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상상한다면 이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상상하는 알아차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아기였을 때 여러분은 이것은 테이블, 이것은 손이라는 사실 혹은 여러분에게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험은 많은 색과 감각과 이미지가 존재하지만 아직 생각은 없는 경이로움과 혼란이 느낌만 있는 끈끈한 우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개념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남자이고 인간이고 저것은 별이고 은하수고 지구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과학적 세계관이 작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갑자기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의식은 여러분에게 물질적 세계와 신체의 경험을 주는 제한적 마음이 되었고 의식 안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탄생과 죽음에 대해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개념인 거죠. 탄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물리적 신체도 없으며 우주도 없습니다. 의식이 있고 의식은 무한하며 우리 자신이 바로 의식인 것입니다. 현자들은 알아차림은 혹은 의식은 결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육체가 소멸해도 알아차림과 의식은 온전한 상태로 여느 때처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그저 우리가 육체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거죠. 육체만 없을 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그 전처럼 존재함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알아차릴 육체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소멸하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은 단 1초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무한한 알아차림이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의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이 진실임을 알면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자들은 그 진실을 발견하면 삶이 편안해지고 빛날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경험에 완전한 즐거움과 구속 없는 사랑, 웃음이 넘칠 것입니다. 매 순간이 감미롭고 놀랍고 경이로운 세상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인류와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이 샘솟을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나 물건들에 더 이상 동요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현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모든 것을 마치 영화처럼 가볍게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혹은 모두에게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시크릿을 발견한 후 나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과관계, 끌어당김, 카르마 등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육체적 삶을 관장하는 법칙이 존재함을 이해했고 결국 이번 생 이상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떻게 한 번의 생에서 그 모든 법칙에 숙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부처조차 500번의 삶을 살고 나서야 진정한 자기 모습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개별성을 뜻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라는 느낌은 결코 여러분과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면 타인이 곧 나이며 우리는 전부 하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는 것은 긴 여정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믿음을 내려놓고
최대한 알아차림 상태로 머무는 연습을 지속한다면 알아차림은 우리 안에서 점차 확장될 거예요. 결국 너무 크게 확장되어 우리는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여정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느 곳으로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깨닫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결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모습이 곧 무한한 존재임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거나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 삶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커다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종종 그 고통을 통해서이죠. 깨달음을 얻은 현자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과하며 삶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결국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이 진정한 모습에 대한 진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한 가운데서는 그 고통이 놀라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고통이 많은 이들을 자신의 진정한 자아로 이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오직 꿈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발견을 깨어 있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오직 꿈일 뿐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진실이죠.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힘들어할 때 전혀 연민을 느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내뿜을 고요함과 평화가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위로하고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존 자체가 타인의 고통에 엄청난 위로가 돼줄 것입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수천 명의 부정성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 순수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존재하는 신입니다. 육신을 입은 영혼인 거죠. 우리는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영원한 생명이에요. 즉 광활한 존재이죠. 완전한 지혜이고 완전한 지능이며 완전한 웅장함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과 태양, 별, 은하계 그리고 우주를 품고 있는 광대한 알아차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모든 것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신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구라는 행성에 자리 잡고 살아오는 동안 똑같은 질문 세 가지를 던져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우리는 직관으로 완벽하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인 직관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고통은 끝날 수 있어요. 알아차림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인 거죠. 알아차림은 불멸의 열쇠이자 웃음과 기쁨, 순수한 충만함, 아름다움과 축복이 가득한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들은 비록 잊혀졌지만 그들이 세상에 남긴 지성과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선물은 사랑과 투자입니다.
투명함이 원천이 되는 것이며 그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밖에 없는 한 사람이 이 세상 전체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바로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 사랑이 곧 신입니다. 완벽함을 위한 원천은 오직 하나이며 그 원천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든 사랑을 보면 그것이 곧 여러분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마주하면 여러분이 보는 그 아름다움이 곧 여러분임을 기억해 보세요. 이 세상 어디에서든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라는 무한한 기쁨이 빛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무수한 삶의 형태라는 장관을 보게 되면 그것에 숨을 불어넣는 생명이 곧 무한한 존재이며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뿐인 무한한 존재, 진정한 자아, 순수한 의식, 알아차림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집으로 곧 알아차림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삶에서 무엇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다고 알려주는 경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비틀거리고 멍이 들고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고꾸라지지만 결국 깨닫고 알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 즉 영원한 알아차림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끝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소수만 알고 있던 가장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실이며 위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